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밤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제가 늘 입고 다니던 얄팍한 외투를 드디어 벗어던졌습니다. 아침에 좀 쌀쌀하다 싶어서 입고 나갔다가 차 안이 어찌나 후덥지근하던지 바로 벗어서 한쪽 팔에 걸쳤습니다. 낮엔 후덥지근이 아니라 아예 덥지 않나요? 오늘부터는 긴팔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것 같더니 순식간이에요. 낮은 점점 더 길어지고 밤이 돼도 춥지 않죠. 이 계절은 정말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은 건 제가 아마 여름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계절, 이 시간들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좋은 분들이시라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한 말씀이라도 더 응원해 주시려고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저는 그 모든 글들에 답글을 남겨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오디오북 영상도 만들다 보니까 정말 답글을 일일이 다 달아드리는 것이 여의치가 않네요. 그저 마음으로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혹시 하트만 하나 달랑 달렸다고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늘 따뜻한 응원의 말씀들을 남겨주셔서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작품 모아듣기로 편안하게 휴식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금처럼 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미로 오연수. 언제나 외로워 보이는 나희조라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건 따지자면 작년 여름 그가 입사한 지 꼭 3개월째 되는 때였다. 해가 중천에 뜬 채로 여간해서 기울어질 것 같지 않던 삼복더위에도 그는 서늘한 느낌마저 줄 정도로 외로워 보였다. 지형지세가 수려하고 천혜의 자원보고가 동양 최대라고 입버릇처럼 내뱉는 공장장의 캉캉한 쇳소리를 시작으로 면접시험이 끝난 지 보름. 생산부 신입사원들이 부서별 현장 배치를 시키느라 지친 탓에 그새 흘린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공작과 작업장을 막 돌아 관리부 사무실 통로 입구에 발을 디디려는 찰나 나는 우뚝 멈춰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등 뒤 가까운 곳에서 공작과 서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오늘도 점심 걸을 참이에요? 역시 나를 보고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사원들의 후생 복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직무상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다. 사원들의 중심 문제는 후생 복리 업무 속에 포괄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식사에 질적이건 양적이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해서 뜨끔했다. 나는 결제를 위한 식단표만 알고 있었지. 요즘 들어 정작 사원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인사 담당이란 근사해 보이는 직책 하나로 외출증 없이 정문을 빠져나가 300m 밖의 한식집에서 점심을 들곤 했던 것이다. 당연히 잘못하는 일이지만 중요하다면 꽤 중요한 한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로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뜨끔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식중독 사건으로 학을 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편하고 영양가로는 으뜸일 것으로 여겼던 햄버거와 우유를 먹은 포장반 작업조 사원들의 피부에 두드러기가 돋았고 급기야는 발열까지 해 그로 인해서 김치 반찬의 도시락으로
불이 나게 메뉴를 바꿔놓은 터였다. 그러했으니 그 말을 들은 내 신경이 오직 곤두서리야. 그러나 그 생각도 잠깐이었다. 다른 사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왁자지껄 식당으로 향했는데 유독 나이조 그 사람만이 엉덩이를 자리에 붙인 채 꼼짝 않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네과 사원들의 사기 양양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섬으로서는 외톨이처럼 남아있는 그를 보채서라도 식당으로 끌고 가려던 참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슬쩍 호기심을 통해서 그리로 다가갔다. 그러자 나를 발견한 나이조는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쟁걸음으로 작업 현장으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째서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일까? 둘만의 비밀스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차에 내가 주책없이 끼어들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럴 리는 없었다. 얼굴 알려질 대로 알려진 한 과의 서무가 다른 장소도 아닌 바로 그 과의 생산 라인에서 굳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턱이 없었다. 정말 속 썩이는 사람이군. 평소에 발랄한 공작과 서무가 탄식조의 말과 함께 서둘러 나이조의 뒤를 쫓아나갔다. 나는 공연이 나무 일에 끼어드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바로 생각을 고쳐먹고 서무를 불렀다. 서무는 나이조를 쫓아가다 말고 되돌아서 내게로 왔다. 그녀는 다소 피로해 보였다. 생산부 서무들의 업무가 얼마나 사람 지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쉽게 그녀의 피곤한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 나는 복도 구석에 붙어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두 잔을 뽑아 그녀에게로 하나를 건네며 물어보았다. 나이조라는 친구, 어제도 점심을 걸은 모양이죠? 그녀는 의외로 거북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답해 주었다. 어제뿐만이 아니라 입사한 이래 줄곧 걸러왔어요. 300원밖에 안 하는 식권인데도 그는 이제껏 한 번도 구입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처음엔 월급에서 식권대를 공제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구판장에서 우유와 빵을 사다가 운동장 한 구석베개에 혼자 앉아 식사를 대신하거든요. 식당 식사가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남들은 다들 먹고 오는데 유독 혼자만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라도?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다른 과원들과 어울리길 싫어해요. 성격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참, 별난 성격도 다 있군. 서무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멋쩍게 쳐다보며 웃다가 헤어졌다. 나는 관리부 사무실로 돌아오며 한 가지 의문에 휩싸였다. 남들과 어울리길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동료들과 떨어져 밥을 먹으면 될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생각으로 해서 그 생각은 곧 정정되었다. 그는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많은 곳에 끼어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았다. 인사과 자리의 주인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입사 동기인 박영수만이 내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래서야 나는 아직까지 조간신문을 보지 못했던 걸 깨달았다. 뭐 특별한 기사라도 실렸나? 이 넓은 공간에 홀로 앉아 신문을 뒤적이고 있게. 있기야 있지. 자, 나가면서 얘기하자고. 식사? 자네 요사이 요 앞 뚝배기 집에 자주 간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야 원래 정보통이지. 같이 가자고. 사실 나는 요사이 회사 부근의 한 한식집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윤이라는 여자와 만나 식사를 같이 해온 터였다. 윤이는 선을 봐서 알게 된 여자였다. 두 주일 전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난 참한 교수였는데 서로가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그건 양쪽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쪽 집안에서는 한 사위 딸 둘 줘도 아깝지 않다는 굴지의 대그룹 회사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게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모양이었다. 하여간
그런 것 없이도 그녀와 난 적극적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직장이 내 직장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만 되면 하루라도 걸을세라 꼬박 그 한식집으로 달려가 그녀와 만났던 것이다. 그 집에서 몇 번 직장의 중역들과 마주친 적은 있으나 그게 박영수의 귀에까지 전해지기엔 어딘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다. 그 집 뚝배기 맛이 기막히긴 한데 오늘은 일이 있어서 가지 않을 작정이야. 나는 그렇게 대꾸해버렸다. 그러자 그는 금세 정색을 하며 내 옆으로 가까이 붙어왔다. 그럼 오늘 약속은 어쩔 셈이야? 약속은 무슨 약속? 난 다 알고 있다고. 윤희와 데이트하는 것 말이야. 그는 내가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두 귀가 쫑긋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을 그가 무슨 수로 알고 있단 말인가. 놀랐지? 실은 윤희와 나는 이종사촌간이야. 말하자면 윤희는 내 이모의 딸인 셈이고 나한테는 사촌 누이 동생인 셈이지. 나는 그제서야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말에 실감이 갔다. 며칠 전에 윤희와 만났다가 자네 얘기를 들었지. 오늘 내가 자네와 함께 나가겠다고 말해뒀어. 나는 단단한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띵한 기분이었다. 나이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능청을 떨며 말했다. 그런 줄 알았다면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도 만날 수 있었을 거 아냐. 그동안 내색 한번 안 타니. 그렇게 예쁜 누이 동생이 있으면서도. 하하하.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잘 됐지 뭐야. 나도 잘 됐네. 마침 지금 윤희 직장이나 그 뚝배기 집으로 전화를 넣으려던 참이었거든. 그러니 내가 전화를 걸 필요도 없이 자네가 윤희를 만나서 내가 못 나가게 됐다고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바쁜 일? 응, 갑자기 일이 겹쳐버렸어. 오늘 저녁 약속은 틀림없다고 추가로 전해주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알았다는 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게 들고 있던 신문을 내밀며 이 신문들을 보게. 사람이 수십 명이나 부상을 당했어. 하곤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디스를 한 대 빼어물었다. 나이조의 인사기록 카드를 찾아볼 심상이었다. 내가 윤희와 약속을 어기면서 나이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은 그가 나를 보자마자 피한 데 따른 궁금증 때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남다른 특이한 인상 때문이었다. 무엇인가 캥기는 듯 불안한 모습. 3개월 전 기능직 신입사원 입사교육 때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똑바로 들지 않고 묵묵히 필기만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가 바로 나희조였다. 뿐인가. 그는 오락시간에도 남들처럼 어울리질 못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모처럼만의 자기 세상 만났다는 듯이 장기자랑이다 뭐다 해서 서로들 앞에 나서려는 데 비해 그는 그런 것에 전혀 재미를 못 붙이는 것 같았다. 그 시끌벅적한 시간에 그는 한동안 바깥에 나갔다 돌아온 걸로 나는 기억하고 따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무엇인가 쫓기는 듯 불안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대하고 나자 묘하게도 자석의 양극이 음극을 향하는 것처럼 그에게 관심이 확 쏠렸던 것이다. 나는 사람이 수십 명 부상당했어 라는 박영수의 말을 떠올리곤 나희조의 인사 기록 카드를 찾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신문을 펼쳤다. 지방지 조간신문의 일면 톱기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온 관광버스가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과 계곡 등의 자연경관에 도취한 나머지 도로 안전 가드레일을 부수고 계곡 아래로 굴러 타고 있던 학생 두 명이 중상을 입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훑어내려가다 한 가지 사실에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절경 계곡의 추락사고라서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버스의 운전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운전사는 간질병 환자였다는 것이었고
수사당국에서는 그런 자를 운전사로 채용한 XX 관광운수 측의 책임자까지 묻는다는 기사 내용이었다. 그 운전사가 자기의 병을 감춘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운 것 하나뿐인 운전기술을 썩힐 수 없어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니 일면 동정이 가기도 했다. 나는 신문을 접어두고 금세 다 타버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나는 인사카드 함으로 갔다. 공작과 기능직 사원처를 뒤져 나희조의 인사카드를 찾아냈다. 인사카드에 적힌 것으로 보아 그의 집안이 꽤나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선 망독자로서 병역을 면제받은 그는 60이 넘은 홀어머니와 누이 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적혀져 있었다. 홀어머니의 직업관에는 상업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월 수입이 10만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게를 둔 상업이 아님은 분명했다. 무슨 날품팔이나 노점상 정도로 추측이 가는 것이었다. 그의 두 여동생은 나이가 같은 것으로 보아 쌍둥이인 모양으로 둘 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집은 자가였으나 부동산 액수는 몇백에 지나지 않았고 동산액은 숫자에 적혀있지도 않았다. 부동산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 아닌가 싶었다. 그의 최종 학력은 기능직 사원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공업 전문 학교였다. 선반기능사 2급 자격을 딴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는 공작과에서도 선반 공정을 맡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인사카드에서 그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입장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 병력란에 없음이라고 씌워져 있었다. 나는 꽤나 초췌한 그의 사진 속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곤 인사카드를 도로 함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잘못하다간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에게 한번 쏠린 관심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의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꼭 캐내고 싶어졌다. 하기야 그러한 것들을 알아내고 원인을 밝혀서 사원들의 멤버십을 조정하는 것이 인사 담당 사원의 임무라면 임무랄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런 요소가 내가 하는 일에 틀림없이 작용했겠지만 설사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나는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그때의 내 심리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저런 생각에 몰입해 있을 때였다. 전화가 걸려왔다. 송소하기를 들자 저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희였다. 그녀의 용건은 박영수로부터 내가 못 나간다는 얘기를 잘 전해 들었다는 것과 그날 저녁 약속을 조금 앞당기자는 것이었다. 마늘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업무로 해서 일부러 약속 시간을 늦게 잡았던 것인데 그 일이 실상 손붙이고 보니 쉽게 끝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보니 그녀는 벌써 와 있었다. 이런저런 객담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는 불쑥 나희조 얘기를 꺼냈다. 그녀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친구야. 스스로 외톨이가 돼버리는 그에게 그의 인상이 착해 보여선지 나로선 막연한 동정이 가는 거야. 윤희는 처음엔 성격 탓이죠 뭐 하고 흥미없어 하다가 내 표정이 꽤나 진지해 보여선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곰곰 생각이 잠겼다. 내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윤희는 무엇 한 가지를 떠올렸는지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병 때문이 아닐까요? 무슨 전염병 같은 병에 걸려 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약이나 근근히 사먹는 처지인데다 건강을 위해 휴직하자니 생계가 문제고 결국 사람 착한 그는 타인들에게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럴듯한 얘기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그 그럴듯한 상상에 대해선 단호하게 잘라서 답변해 줄 수 있었다. 나이조만이 정말로 어떤 전염병에 걸려 있다면 입사 당시 신체검사 때 당연히 드러났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합격했던 것이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것이다. 신체검사 비용 절감책으로 집단검진을 하는 경우엔 형광판에 보이는 폐의 투영상만을 축소 촬영하는 보통 촬영법 대신에 간촬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결핵 초기 증세라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간단한 신체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가벼운 증세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웬만큼 손을 쓰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병 따위로 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길 꺼릴 리는 없을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무슨 전염병 환자일 것이라는 윤희의 추측은 일단 빗나간 것이 되고 말았다. 역시 성격 탓일까? 그런데 그것도 그랬다. 아무리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늘 혼자 있어야만 하는 걸까? 단순히 성격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무슨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가 사람들과 어울리길 꺼려하고 늘 혼자 다니려는 데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법했다. 윤희는 좀처럼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지 애꿎은 내 얼굴만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자 윤희와 달콤한 얘기를 한창 나눌 수 있을 판에 괜한 일로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가 솟구쳤다. 한 사원의 비정상적인 관의 처신 문제로 그렇게까지 장시간 숙고를 한 적이 나에게는 없었다. 더구나 회사 내에서 생겨난 문제를 밖으로까지 담아내와 아무런 상관없는 윤희까지 끌어들여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리고 있으며랴. 내가 괜한 일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불쑥 생겨난 회의를 못 이기고 이렇게 내뱉자 윤희가 되려 정색을 하며 그 일에서 손대는 건 직무유기예요. 이번 일은 한 선방공의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릴 수는 없는 경우라고 봐요. 인사 담당 사원의 입장이기에 더욱이나. 제 말이 꼭 공갈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녀는 밉지 않게 웃었다. 그녀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실제로 직무유기죄에 해당된 데서가 아니라 나이조의 문제를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무슨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쯤에서 윤희와 나의 심사숙고는 끝났다. 역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이조의 행동거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었다. 윤희의 공갈 아닌 공갈에 영향을 받은 탓도 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나희조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리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과 내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내에서 절대로 소외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싶었다. 그것은 나 개인에 대한 능력 테스트일 수도 인사 담당조로서의 자신감에 대한 확인 작업일 수도 있었는데 빚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나이조는 여전히 점심시간에 동료 과원들과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으며 나는 점심시간을 틈타 윤희와 버릇처럼 만나던 일까지 미뤄가면서 그를 눈여겨보는데 신경을 썼다. 그러던 중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그가 병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준 두 가지 일이 생겼다. 그것은 지난번에 빗나간 생각이라 여겼던 윤희의 추측을 다시 되살려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공산권과의 교역 확대로 가공 원자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채석장 근로자 자체 채용을 용역 하청업체에서 급한대로 신체 검사를 뒤로 미루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만을 거쳐 일단 현장에서 작업 배치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하니 당연히 나중에 신체 검사에 불합격된 사람을 도로 불러내오는 식이 되어버렸다.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한창 바쁜 생산 라인에 우선 부족한 인원을 채워놔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폐결핵이다, 고혈압이다, 신장에 이상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났다. 100명의 하나꼴은 그랬다. 공작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체검사 불합격을 통과하면 그 해당자들은 마치 천형이라도 당한 듯 울어버리곤 했다. 안 됐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공작과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이조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곤 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원들은 잠자코 제 일에 열중하는 데 비해 그는 자꾸 신체 검사에 불합격돼 울고 서 있는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른 제자리로 얼굴을 돌려 일에 열중하는 척하곤 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은 뒤 꽤 지나서 전 사원의 정기 검진이 있었다. 입사한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모두 해당되었으므로 나이조 역시 검진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정기 검진 당일에 나이조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결근을 한 것이다. 이제까지 결근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그였기에 정기 검진 때문에 빠진 결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정기 검진은 입사 시 신체 검사와는 달리 병이란 병은 거의 다 체크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추측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한 번쯤 만나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모든 궁금증을 터놓고 물어버리라. 공작과 서무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총무과로 불렀다. 나는 뭔가 뒤가 캥기는 듯한 표정으로 온 그를 우선 안심시킬 요량으로 바쁜데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네, 형한테 술 한잔 사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향을 띄었더니 그는 일순 경계의 빛을 띠며 술 못하는데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저녁이라도 합시다. 했더니 그는 궁지에 몰린 표정이 되며 무슨 일로? 하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로 나 형께서 문학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면서요? 소문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학을 좋아하는 편이 되나서 고교 때나 대학 시절엔 시 꽤나 끄적거렸댔죠. 한데 직장에 들어오고부터는 시간도 없는 데다 그런 대화 나눌 마땅한 법도 없고 하니 하고 둘러쳐버렸다. 언젠가 공작과 서무한테서 그가 산의 외진 장소에서 혼자 독서하는 일이 종종 있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생각대로 그는 역시 말이 없었다. 식당에 들어와서부터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나는 문학이 어떻고 소설이 어떻고 문학 동호회가 어떻고 떠벌어대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 잘 알지도 못하는 공작까지 끄집어냈으나 그런 단지 네, 그렇죠. 아니요. 하는 짤막한 단정조의 말 외엔 정말이지 지독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 없었다. 게다가 모든 궁금증을 이런 지하에 속시원히 툭 털어놓고 물어버리라 마음먹었던 애당초 나의 생각은 어디론가 쑥 달아나버리고 자꾸 다른 얘기만 나왔다. 나는 디스를 한 대 빼어물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의 침묵 후에야 비로소 화제를 의도했던 바대로 돌릴 수 있었다. 혼자 있길 좋아하는 모양이더군요. 예, 이거야 나영한테 미안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는 없을까요? 내 말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되자 그는 또다시 경계의 낯빛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냐, 죄다 털어놔주마 하는 식인지 별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냥요. 혹시 어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안 됐지만 일전에 있었던 정기검진 때 결근을 했더군요. 저희 집안 얘기가 되어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밑으로 중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둘 있죠. 그 애들이 그만 철딱선이 없게도 집안 어려운 꼴을 보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한다고, 그래야 최소한의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루 종일 타이르느라고 부득불. 신체검사 때 불합격된 사람들한테 나영은 자꾸 신경을 쓰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의 폐결핵 환자가 79만 명이나 된다더군요. 50명 중에 하나꼴이라는 얘기를 신문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지요. 잘은 모르지만
폐결핵은 후진국형 질병이라더군요. 실제 하층민들만 대상으로 조사해 본다면 감염자 확률은 엄청날 거예요. 두 가정에서 한 명, 저희 가족 중에도 어머니가 그걸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자연 신경이 쏠리게. 그가 후진국형이니 하층민이니 하는 말들을 쓰는 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고 중상인 내 가정 형편으론 아무래도 생소할 수밖에 없는 가난이었지만 쉽사리 납득이 가는 얘기였다. 이제 대체로 나형의 행동에 수긍이 가는군요. 한데 점심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도통 다른 때도 예외는 아니지만 인사관리 문제로 그러시는 거죠? 다 제 성격 탓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법한데요. 선천적이라기엔 너무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하기사, 말씀 못 드릴 것도 없죠. 그는 어떤 치욕스러움조차 감수하려는 것 같았다. 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늘 아이들로부터 구박만 받는 처지였습니다. 늘 누더기 옷만 입고 이발도 제대로 못하고 등교하는 가난에 찌든 나를 놀리고 비아냥거리던 놈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게 죄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들어가선 제 스스로 아이들을 피해버렸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년 전 얘기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육군 대위로 참전했던 아버지는 사람이 싸우고 죽이는 일이 떠오를 때마다 온몸을 심하게 떨곤 하셨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나서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우리네 식구에겐 집 하나만을 남겨준 채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은 그때부터 시작된 건지도. 그는 흥분에 복받쳐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 무어라 말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복받쳤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한 상태여서 나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참으로 딱하고 불행한 일이었다. 쓸데없이 그에 대해서 빗나간 추측만 거듭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반이 악인이라면 나머지 반은 선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는 겨우 그렇게 말을 꺼냈다. 그날 나는 그와 헤어질 때까지 내가 나형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말을 덧붙였을 뿐이었다. 내 말에 그는 부끄럼 타는 아이마냥 씩 웃어 보였다. 해가 바뀜에 따라 자연히 바빠진 업무에 매달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을 즈음, 그리고 나이조의 말을 믿기로 작정함에 따라 자연히 나이조란 존재에 대한 나의 특별한 관심이 차츰차츰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갈 즈음, 게다가 양쪽 집안의 성화로 해서 윤희와 나와의 결혼 일자를 정하는 등 야단 법석을 떨고 난 직후 며칠간의 본사 출장을 다녀온 나는 회사에 출근해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옆자리의 미스 김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관련된 한 가지 우울한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생산부의 한 남자 사원이 작업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을 일으켜 그만 손가락을 기계에 잘렸다는 것이었다. 혹시나 했는데 당사자는 다름 아닌 공작과의 나희조였다. 사고 당시 옆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과원들의 말에 따르면 열심히 선반 작업에 몰두해 있던 나희조가 갑자기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만 계속 작동 중인 선반에 손가락 두 개가 끼어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이 잘려 나갔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은 그제서야 사고를 인지하고 선반기를 원위치로 고정시킨 뒤 그를 의무실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순간을 인지할 수 없는 발작이라면 혹시 간질병이 아닐까? 나는 언젠가 신문에서 본 설악산 계곡의 수학여행 버스 추락사고 기사를 떠올렸다. 버스 운전사가 갑작스런 발작으로 핸들을 놓침.
간질병. 내가 왜 미쳐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남들과 어울리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곤란할 테니까 가급적 혼자 다니려는. 그래, 성격과는 무관한. 나는 그런 생각들로 해서 몸을 떨면서 의무실로 달려갔다. 의무실엔 응급치료를 끝내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이조와 제약원장, 간호원과 안전관리 사원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총무과의 안전관리 사원은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사고자의 실수에 의한 것도 아닌 순간을 인지할 수 없는 경련에 의한 사고였으니 애초에 그런 부서, 그런 일을 담당한 게 잘못이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의 말은 인사 담당자의 책임이라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었다. 맞는 말이었다. 습관적인 발작 증세가 있는 사원이라면 선반 공정 라인에 배치시키지 말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런 증세를 당사자가 고백하지 않는 한 무슨 수로 사전에 알아낼 수 있으랴. 나는 한편 병에 대해선 이런 방구 없었던 그가 야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달리 보자면 한 가정의 생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병이 있노라고 솔직히 고백하여 스스로 내몰릴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회사 측에서야 정상을 참작하여 전과를 시키는 등의 타당한 조처를 취해야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야 다를 것이었다. 종합병원으로 가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으면 원상태로 될 겁니다. 잘려진 손가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 하기야 수술비가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제약원장의 말이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통해 모 대학 부속병원에서 다리 봉합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의술의 놀라운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 나이조는 잠자코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내가 그의 옆으로 다가서자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애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발작이 있어 왔습니다. 간질병입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게 아니라서 숨기고 지내왔던 겁니다. 어떻게 저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겠죠? 저희 식구의 생계가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라곤 선반 기술밖에 없어요. 나는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알았더라면 모르되 사고가 난 후에 당사자를 다른 부서로 전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가 다시 한번 야속해졌다. 내가 물어봤을 때 숨기고 있을 게 아니라 속 시원히 털어놓았더라면 지금 사정은 다를 것이다. 그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직장을 쫓겨나게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 정말입니다. 제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좋은 친구가 돼주겠다고 하셨었죠? 그는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다. 그는 그런 식의 말들을 반복하며 울부짖듯이 애원하고 있었다. 의무실로 인사과장이 나를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희조에 관계된 일이로구나 생각하며 인사과로 돌아오니 예상했던 대로였다. 인사과장의 말인즉 나희조는 권고사직 해당자라는 것이었다. 나희조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일 것이었다. 그런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권고사직. 그러나 치욕이며 오점이 무엇 그리 중요하랴. 생계의 수단이 끊어지는 판에. 역시 내 생각대로 간질병을 속이고 입사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만두되 치료비를 회사 측에서 한 푼도 보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기계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가끔씩 있었던 발작 증세를 숨기고 선반 일을 본 것 자체가 순전히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사과장에게 그 통고 좀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손가락 봉합수술을 끝낸 후에 통고해도 늦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만두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인석과장은 나이조의 문제를 나에게 일임했다. 하지만 무슨 수가 있으랴. 나는 그런 의도에서 공작과 과장에게 수술이 끝난 후 퇴직원을 내주길 바란다는 뜻을 통고했으나 헛수고였다. 당사자가 문제였다. 아무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에게 수술을 할 만한 여유가 있을리 만무했다. 입사한 지 채 1년이 안 된 퇴직자에겐 퇴직금이 산출되지 않는 것으로 급여 규정에 정해져 있었다. 그가 다음 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 책상 위에 붕대가 감지 않은 다른 한 손, 왼손이었다.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온 퇴직원을 말없이 내려놓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는 왠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마치 내가 그에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만 같은 당혹감의 무게. 그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 같은. 그러다가 퇴직원을 내고 현관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내가 훔쳐보듯이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그가 현관을 지나쳐 나가다가 무슨 미련이 남았음인지 갑자기 휙 하고 관리부 쪽을 돌아본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 그와 나의 눈이 마주쳐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는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희조이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퇴직원을 내고 떠난 지 며칠 뒤였다. 그동안 총무과에서 인사과로 발령받아 전과해온 박영수가 처음으로 지대부 여사원 응시자들을 수련원 교육장에서 면접하고 돌아오면서 떫은 감이라도 씹은 듯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어. 나는 그가 면접 때문에 나갔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슨 문제가 있는 응시자가 있었던 게로구나 짐작하며 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4살밖에 안 먹은 애들이 어디서 남의 주민등록 등본을 구해다간 나이를 속이고 응시한 거야. 주민등록 등본엔 18로 되어 있는데 얼굴들이 너무나 앳돼 보이잖아. 그러길래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했더니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더군. 모르고 안 가져왔다고 둘러치는 데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 18살 아래론 뽑지 않으니까 나이를 속이고 응시한 거야. 나는 그동안 보조직 여사원 면접을 해오면서 그런 일 따윈 종종 있던 터였기 때문에 별다른 대꾸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었다. 그런데 그가 나가고 나서 조금 뒤의 일이었다. 언뜻 보기엔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것으로 여겨질 만큼 앳돼 보이는 소녀 둘이 나를 찾아왔다. 내게로 허겁지겁 다가와 울음베인 목소리로 일방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었다. 아저씨, 아저씨가 이성주 아저씨 맞죠? 우리 오빠가 그랬어요. 아저씨를 찾아가 보라고요. 꼭 합격시켜 줄 거라고요. 그런데도 면접 보는 아저씨는 우리가 어리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거야말로 극역이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처음엔 그 애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도통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우선 그 애들을 달래놓고 물었다. 너희들 오빠가 누군데? 그 애들은 스스럼 없이 말했다. 나희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애들은 바로 중학교에 다닌다는 나희조의 두 쌍둥이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오빠가 불상사를 당하고 나자 어린 여동생들이 갸륵하게도 돈을 벌겠다고 발벗고 나서기를 작정한 모양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찔해진 정신을 가다듬고서 그 애들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오빠는 회사를 그만둬서 당분간 돈을 벌 수 없게 됐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너희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알겠니? 그러나 내 말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엄마는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부터 화병으로 누워만 계신단 말이에요. 벌써 며칠째 엄마는 장사도 못 나가시고 오빠는 구석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매일매일 울고 있어요. 어제 엄마가 그랬어요.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여간 우린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우리 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격만 시켜주면 딴 언니들보다 두 배, 세 배 열심히 일할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아저씨. 나는 그 애들의 극한 상태의 말을 듣곤 지극히 형식적인 물음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 학교는? 이 마당에 학교가 다 뭐예요? 벌써 안 나간 지 며칠 됐어요. 친구들 보고 싶지 않니? 돈을 벌어야지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울먹거리며 말하던 그 애들은 급기야 흑 하고 동시에 울음보를 터뜨렸다. 옆자리의 미스 김이 듣기 싫었던지 그 애들의 등을 떠밀어 문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떠밀려가지 않으려는 그 애들의 몸부림 하나하나에 나이조이 경련하는 모습이 산산조각나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희조와 그의 가족들의 상황이 참 딱하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젊은이가 자신이 가진 병을 숨기고 취직한 직장에서 혹여나 병을 들켜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사람들을 일부러 멀리하는 것이었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희조의 입장이 10분 이해도 되면서 화자의 말처럼 왜 그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나 하는 원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다 말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두 여동생의 애절한 모습들도 안 봐도 되었을 텐데요. 바라건대 나이조가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그의 가족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연수 작가의 미로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생명" 최만식. 5월이는 물러앉아서 옷을 다스리고도 일어나 나가진 않고 머뭇머뭇 머뭇거린다. 불을 꺼버린 방 안은 눈을 잃은 것 같이 어둡다. 서방님은 이부자리 속에서 잠깐 부스럭하더니 이내 아무 기척도 않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 방 안은 바스락 소리도 없이 조용하다. 밤이 아직 깊지 않건만 집안은 교교하다. 다만 멀리 턴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새삼스럽게 아득히 들린다. 5월이는 입술까지 나와서 뱅뱅 도는 말을 도로 삼킨다. 그래도 송구스러워 말이 와락 나와지지를 않던 것이다. 만일 밝은 대낮이라든지 또 불을 켰다든지 해서 사방이 환하고 얼굴이 마주 보이고 한다면 5월이도 뉘 앞이라고 조심스런 상전한테 입을 벌려 말을 할 그런 생심이야 언감이 먹지도 못했을 것이다. 미상불, 그새 여러 날을 두고 조용히 만날 틈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하겠다. 알려드려야 하겠다고 걱정을 했지만 딱 잡아 그리하리라고 결심은 하지 못했었다. 그리하던 차에 오늘 밤에 마침 또 나왔다가 이렇게 물러앉으면서 문득 생각하니 어두운 것이 졸지의 기운을 돋구어주는 성 싶어 그래 다부진 마음을 먹어본 것이다. 서방님. 5월이는 마침내 쥐어짜듯 가느다랗게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손은 무심결에 도도히 불러오른 배를 만진다. 포태한 지 이미 넉 달.
넉 달이나 된 깐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은 편이나 그래도 손으로 만져보면 옷 위를 망정 완구히 부른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냉큼 들어가 버리지 못하고. 전현이? 멀리 들릴까 봐서 숨죽인 목소리지만 무섭게 거세었다. 오리는 그만 무참해서 몸을 움츠라고 황망히 뒷문으로 나가버린다. 서방님은 성냥을 더듬어 확 그어 석유 좌등에 불을 켜면서 뒷문으로 나가는 오월이의 치마꼬리를 힐끔 돌아다 보다가 이마살을 찡그리면서 캑 하고 노타기에 마른 침을 뱉는다. 서방님은 그새 반년이나 두고 십여 차례나 이 오월이를 품자리 속에 끌어들였지만 그런 족족 한 번도 이뻐한 법은 없었다. 이뻐하기는커녕 그러고 나서는 구역질이 나게 불쾌해했다. 서방님은 아씨와 공방이 들었었다. 그는 16세 장가를 들었는데 아씨는 4살 맞이인 20살이었었고 오월이는 그때 12살에 아씨의 몸종으로 따라왔었다. 처음 서방님과 아씨는 금실이 퍽 좋았었다. 혼인한 지 4년 되던 해 딴살님을 낳아앉았다. 그해 늦은 가을에 아씨는 외목불알이 대롱대롱하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서방님은 드는 칼로 뵌 듯이 싹 돌아앉아 버렸다. 지금 그 아기가 거진 새도를 바라보게 되었어도 서방님은 공방이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해서 요새는 밥상까지 사랑으로 내어오려다가 먹곤 한다. 아시며 큰 댁에서는 금실 좋던 끝에 옥동자를 낳은 기쁨이나 막내 손자를 본 경사로운 생각은 잠시요. 근심에 쌓여 공방풀이하기에 겨를이 없었다. 영하다는 무당이며 점장이며 명두면은 다 찾아다니고 불러오고 해서 하라는 대로는 죄다 해보았다. 그래도 공방은 풀리지 아니하고 점점 더해갔다. 서방님은 아씨가 아기를 뵌 때부터 보기 싫은 생각이 나기 시작했었다. 더구나 만삭이 되어 북통같이 큰 배를 보고는 몸서리를 쳤다. 아씨는 얼굴도 밉게는 생겼었다. 말처럼 기다란 얼굴이 바탕은 푸르족족한 게 표독스럽고 입술은 상스럽게 두꺼웠다. 이러한 얼굴이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자 마구 뒤틀리고 부숭부숭한 게 보기에도 차마 숭했다. 서방님도 그때에 어찌하다가 아씨와 마주치면 얼굴을 돌렸다. 그 뒤 해산을 하고 나서 배는 없어졌어도 머리가 쏙 빠져 가뜩이나 산 후의 추한 얼굴은 더욱 꼴숭없게 해놓았다. 1년이 지나고 이태가 지나 아씨의 본 얼굴은 회복되었어도 서방님의 돌아앉은 마음은 되돌아앉지 않았다. 본 얼굴이라는 것이 원이 별 수 없는 그 얼굴이지만 서방님은 나이 이제는 21살이다. 16살에 갓 장가를 들어 멋이라는 것은 모르고 아내를 한편 동무처럼 여겨 미추를 분간 안 하고 대할 나이는 지나갔다. 그러니 공방풀이를 한다고 아무리 무당이며 경장이를 시켜 귀신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리게 하잔들 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서방님은 팔팔하게 젊다. 그런데다가 어려서 이성을 알았다. 또 부모의 덕택으로 용과 삼을 많이 먹었다. 정력이 전신에 차고 넘쳤다. 그러나 아직 외입을 하러 나갈 담보는 생기지 않았다. 돈도 어느 만큼까지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보통 학교를 2, 3년이나마 다니느라고 머리도 깎기는 했고 또 마을에서 매일 다니는 자동차로 50리만 나가면 기생이며 무어묘가 있는 대처가 있다.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마을의 술장수 옆편네가 시글시글하다. 그러나 자라기를 단순히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이 다음에는 몰라도 아직은 그런 곳으로 발을 두를 담보가 없다. 더러 그리 해볼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으나 겁이 나고 무서워서 주저앉아 버리곤 했다. 그래서 5월이가 애꿎이 그 밥이 된 것이다. 작년 겨울이었었다. 서방님이 사랑채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것을
아씨는 행여 자기의 정성을 알아줄까 하고 알심을 부리느라고 부랴부랴 식혜를 다려서 일부러 이슥한 뒤에 오월이를 시켜 사랑으로 내어보냈다. 서방님은 깊어가는 겨울밤에 잠을 잃어버리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던 판이다. 그는 들어오는 오월이를 힐끔 보았다. 그는 아씨만 못지않게 추물로 생긴 오월이를 그새까지는 한 번도 눈 거듭 떠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그렇게 힐끔 한 번 보았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짜짜시 바라보던 것이다. 오월이가 식혜 그릇을 들고 바깥 옆으로 와서 놓는 것을 서방님은 손목을 잡아 끌었다. 오월이는 처음은 놀랐고 다음은 바르르 떨었다. 그러나 터럭 하나만한 힘으로도 한 거는 안 했다. 서방님은 석유좌 등의 불을 입으로 훅 불어 껐다. 오월이는 영문 모를 순간을 겪었다. 서방님은 오월이를 내보내고 나서 아직도 퀴퀴하고 쩝쩝한 냄새가 이부자리에 밴 것이 비위가 역해 연신 침을 뱉었다. 그 뒤로도 영 아쉬운 때면 오월이가 사랑방에 나온 틈에 잡아 끌었다. 도무지 말 한마디 하는 법 없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거듭해 갈수록 그는 불쾌한 생각에 다시는 그리하지 않으려니 하고 퇴, 퇴 침을 뱉으면서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그러나 그새 반년이나 두고 십여 차례나 그 짓을 해왔다. 오월이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차차 길이 들기 시작하면서는 도리어 속이 느긋해졌다. 그는 해맑고 선비다운 서방님을 낮으로나마 불 안 껐을 때에 넌지시 보느라면 솔깃하게 정다웠다. 그는 그렇게 정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는 서방님이 처음부터 이내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냉랭한 것이 섭섭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포태한 줄을 알고 그는 우선 아씨가 알까 봐서 겁이 났다. 그러나 일변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 말을 하려고 가까스로 입을 벌렸다가 그만 냉갈령을 맞고 쫓겨나온 것이다. 아씨는 처음 두어 달 동안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오월이가 저녁상을 내가든지 또 밤에 심부름을 나가서 오래 있다가 들어오는 때 무심코 물어보면 다리를 쳤다고 혹은 자리를 보았다고 그 밖에 그럴듯이 핑계대는 것을 그대로 고지 들어왔었다. 그러다가 요 한 달지간 오월이의 몸이 이상해진 것을 보고 자기의 포태해본 경험으로 어렴풋이 기술을 채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각별히 오월이의 태도를 여살펴 보았다. 보니 미상불 수상한 것만 드러났다. 아씨는 마침내 오늘 아침에 약을 다려 짜가지고 사랑으로 나가는 오월이의 뒤를 밟아 중문 뒤에서 엿을 들었다. 오월이가 사랑방 뒷문으로 들어가자 방에서 불이 꺼질 때에 아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도 그새까지는 의심은 하면서도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급기야 의심이 정말이 되고 마는 순간 그는 부르르 치가 떨렸다. 그는 와락 사랑방 뒷문 쪽으로 몸이 쏠려나가는 것을 겨우겨우 억눌렀다. 아내는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와 마주쳐서 더욱이 사랑에 뛰어나가서 야료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배우기도 했거니와 그는 남편이 그럴수록 거슬려서는 이롭지 못하는 침착한 타산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었다. 그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것을 일부러 견디면서 기다렸다. 이윽고 문이 다시 환해지면서 이어 열리는 문으로 오월이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때 어둠 속에서 오월이를 노리는 아씨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장정이라도 기색이 되었을 것이다. 아씨는 오월이를 지나쳐놓고 훨씬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러한 경우에 몸종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은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 그의 어머니가 또는 오라비대기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는 성냥과 손칼을 참겨가지고 집 후원으로 가서 무광나무 가지를 연나무 개나 골라 끊었다. 침척으로 자판 기럭지만큼씩 한 무광나무 가지는 본시 회초리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마침 물이 올라 회창회창한 게 감칠맛이 있다. 아가씨는 회초리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찬찬하게 둘씩 둘씩 잡아 꼬아가지고 양끝은 풀리지 않게 굵은 실로 창창 동여맨다. 그냥 미끈한 것도 아니오. 군데군데 오돌토돌한 혹이 도쳐가지고 두 개씩 마주 꼬인 게 매를 맞아본 사람이면 보기만 해도 떨릴만하다. 아씨는 마주 꼰 놈 다섯 개를 장만해서 옆에다 딱 놓는다. 그러고는 방 안을 한번 휙 둘러본다. 방 안에는 자기 혼자뿐이다. 아기는 벌써 침몰을 시켜 건넌방으로 자는 놈을 안 하다가 뉘게 했었다. 오어라? 아씨는 그저 천연스럽게 건넌방으로 대고 부른다. 네. 오어리의 역시 천연스러운 대답소리에 뒤이어 문소리가 들린다. 오어리는 아까 사랑해서 그렇게 무렴을 당하고 쫓겨들여서 이 생각 저 생각에 그다지 영리하지 못한 머리로 막막한 궁리를 하고 있던 참이다.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서방님이 그렇게 마구 멋스려버리니 이 다음에라도 다시 더 입을 벌릴 기운은 나지 않는다. 그러니 염치 없는 배는 더럭더럭 불러올 테고 그래서 자연 아씨가 먼저 알고 말게 될 테니 그 일을 어째하나. 서방님이 미리 알아서 어디로 보내주든지 무슨 조처를 취해주었으면 그 위에 덮을 일이 없으련만 그것은 이제 영영 바랄 수 없는 것. 그렇고 보면 아씨뿐인데 차라리 아씨한테 다 고해 바치고 말까. 아무래도 꾸지람과 매는 타둔 것이니 미리서 그래버릴까. 아씨는 역정도 내고 매질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말이 종이요 상전이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시집에까지 데리고 왔으니 말하자면 동기간 진배 없는 사이니까 숭어물이 적어서 혹은 지금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어려운 고패는 없게 해주실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차마 어떻게 아씨 앞에서 입을 벌려 말을 하나. 더욱이 아씨는 전과도 달라 시방은 그런 애군을 겪고 계시는데 이렇게 목마른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옆에 누인 채 쌕쌕 숨소리 곱게 자고 있는 어린아기를 굽어다 보느라니 손은 저절로 배가 만져지고 빙그레 입술이 벌어지던 것이다. 그러자 아씨의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 총총히 마루를 지나 안방으로 건너왔다. 안방으로 들어서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랫목 가까이서 그는 아씨 옆에 놓인 매를 보고 주춤했다. 웬일일까? 알았나? 그는 더럭 의심이 났다. 건문 다 닫고 안으로 고리 걸어 잠거라. 다. 나직하고 심상한 듯하면서도 아씨의 말소리는 엄하고 안색도 결코 평온하지는 않았다. 오리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건문을 일일이 닫아 문고리를 안으로 걸었다. 오리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운목에가 넌지시 서 있는 것을 아씨는 여기 와서 앉아라 하면서 회초리 하나를 집어 자기 앞에 똑똑 두드린다. 오어리는 가리키는 자리에 가서 한 다리를 꿇고 한 다리를 무릎 세워 쪽을 트리고 앉는다. 바른 대로 말해라. 아씨는 팽팽한 눈살로 속옷한 오어리의 앞니마를 노려본다. 오어리는 기가 칵 질렸다. 만일 아씨가 매를 보이지 않고 그러고 좀 더 보드라운 목소리로 물었다면 그는 서슴지 않고 활활 불었을 것이다. 하기야 순순히 실토를 했댔자 아씨의 심정이 그대로 사그라질 리는 없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한 또렷한 자백이 도리어 아씨의 노염을 더 돋구기는 했을 것이지만 잠긴 목에서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만 꼴깍하고 오어리는 말이 없다. 휙 짧게 그러나 쟁그랍게 회초리 두르는 소리와 함께 매는
5월이 볼을 귀까지 열러 찰싹하고 모질게 패어든다. 요년, 아이쿠, 두 입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두 소리다. 하나는 얼핏 다시 매를 겨누고 하나는 볼을 우디러 올라가던 손이 바르르 떨고 만다. 여인의 모질게 먹은 마음은 매 끝에가 사무쳐 5월이 볼때기는 단번에 손가락같이 물큰 불켜오르고 검붉은 피가 주르르 흐른다. 일찍이 인류는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요대도록 모질게 미워함을 겪은 적이 드물 것이다. 아시는 만일 집정관이었다면 그는 5월이를 단두대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희광이, 즉 단두이는 직업적으로 5월이의 목을 자를 뿐일 것이요. 아씨도 원수를 이처럼 오밀조밀하게 미워하는 쾌미를 맛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바르르 떠는 5월이의 손을 겨누어 갈기는 매는 헛나가서 다시 볼을 파헤친다. 5월이가 앞으로 푹 엎드려질 때 아씨는 일어서면서 왼손으로 5월이의 머리채를 감아주고 잡아챈다. 아씨, 요년,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르는 것을 가로막고 매는 또 얼굴을 내려갈긴다. 아이고, 5월이는 뼛속에서 우러나는 비명을 길게 빼어 우짖는다. 아씨,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어디서? 매는 사뭇 쏟아진다. 아씨, 아씨, 다 사로요, 다 사로요. 인제? 요년. 소리도 한결 높고 매도 더 힘을 주어 내리갈기면서 아씨는 뇌인다. 인제 겨우? 요년, 내 입으로 불잡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인연. 아씨는 5월이가 말로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었으면 그래도 조그만치는 마음이 편할 텐데 바른대로 토한다는 데는 더욱 분이 치올랐다. 필경 회초리가 다 못쓰게 되자 아씨는 손을 잠깐 멈추고 이번에는 두 개를 한 대 준다. 인연, 옷 다 벗어라. 아씨, 살려주세요. 아씨, 아이고, 아씨. 창자가 녹아서 우러나오는 울음소리다. 위아래를 활씬 벗고 엎드려 매가 아직 내리기 전의 그 찰나에 재웅은 떨며 애원하는 것이다. 수없이 내리쳐 살을 으끓이고 피를 터뜨리되 터럭 하나의 빈자리도 피할 길이 없이 된 매서운 매 밑에 엎드린 그 순간은 지옥의 영겁의 고통보다도 차라리 더 클 것이다. 매는 마침내 쏟아져 내린다. 아씨는 이제는 넋두리도 없이 윗아랫니를 악물고 내리치기만 한다. 휙, 휙 하는 맷소리, 아씨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5월이의 얕은 신음소리. 이 속에서 5월이의 온 몸뚱이는 회치듯 바수어진다. 등허리, 엉덩이, 팔, 다리, 젖가슴, 그리고 유독 배. 모두 굵은 지렁이처럼 툭툭 불켜올라서는 터진 자리로 피가 솟아오른다. 맞는 5월이도 정신이 없거니와 때리는 아씨도 정신이 없이 때린다. 그는 더욱이나 발가벗은 5월이의 몸뚱이에서 그 위에 덮친 남편의 몸뚱이의 환영을 보면서 도끼찬 힘을 주어 때린다. 무각나무 매가 다 피고 부러지자 두껍집 위에 얹힌 화류 침척을 내려들고 때린다. 화류 침척이 웬만해서 부러지자 아씨는 달려들어 물어뜯고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내박지른다. 마침내 5월이는 개거품을 뿜고 기절이 되어 펼쳐졌다. 피투성이가 된 큰 알몸뚱이는 그들먹하게 방 가운데 내던져진 채 꼼틀하지도 않는다. 5월이의 뱃속에 자리잡고 앉은 미미한 한 개의 생명은 어미의 두드룩한 살로다가 무서운 매를 방패삼아 모락모락 자랐다. 아씨는 결코 5월이를 남편에게서 빼앗아 어디로 치우려 하지 않고서 그대로 두어두고는 질투와 분노를 매질로써 5월이의 살더미에다가 풀곤 했다. 서방님은 아씨가 아무리 매질을 해도 도무지 모른 채하고 참견을 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세 번이나 오월이를 품자리에 끌어들였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말이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말곤 했다. 그럭저럭 여덟 달이 지나고 아홉 달이 거진 되어오는 달이 되었다. 오월이의 배는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이 불렀다. 그는 아씨의 무서운 매와 구박을 받으면서 아씨가 그러면 그럴수록 깊이 깊이 뱃속의 생명에 커다란 애착을 느꼈다. 그는 매를 맞을 때에도 배만은 두 팔로 안고 돌면서 안 다치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다가 마침내 아홉 달이 넘어서 산삭을 한 달쯤 앞두게 되자 그는 더욱 조심과 위협을 느꼈다. 매가 무서운 바는 아니나 만일 그 몸을 해가지고 한 번만 더 매를 맞으면 뱃속의 생명은 성치 못할 것을 경험이야 없더라도 어머니의 본능으로 예감이 되던 것이다. 오월이는 마침내 마음을 굳게 도사려 밤들기를 타서 사랑으로 나갔다. 서방님은 커다랗게 숭어운 배를 안고 들어오는 오월이를 미심쩍게 거들떠보더니 왜? 하고 이마살을 찌푸린다. 오월이는 지금 새삼스럽게 받는 냉대는 아니지만 오늘 밤이야 말고 그것이 뼈에 사무치게 고깝고 안타까워 그 자리에 푹 엎드려서 가추가추 울며 넋두리라도 하고 싶은 것을 끄윽 참았다. 또 매를 맞다가는 뱃속의 것이 성하지 못하겠어요. 오월이는 겨우 이 말을 하고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다. 서방님은 눈을 흘기듯이 뻔하고 바라보더니 내일버튼 큰 댁에 가서 있으렴. 내가 노만하님께 여쭈어 줄 테니. 하고는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획 돌아 누워버린다. 오월이는 그것만도 다행해서 물러나왔다. 안중문에는 아씨가 엿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말없이 오월이의 머리채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인연, 무엇이 어째? 아씨는 단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두껍집에서 새로 개비한 침척을 꺼내내려 매질을 시작한다. 딱, 딱, 소리가 너무 요란하니까 아씨는 침척을 내던지고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꼬집어뜯고 무릎으로 제끼고 한다. 그러면서도 유난스럽게 주먹으로 옆구리며 배를 퍽퍽 지른다. 오월이는 배를 부둥키고 꾸불트리고 앉아서 한참 맞는데 갑자기 진통이 일어났다. 그는 무심결에 아이고 배야 소리를 질렀다. 그는 맨 처음법 말고는 이내 맞으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내거나 잘못했다고 빌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혀를 깨물면서 소리 없이 맞는 걸로 형용없는 안갚음을 해왔었다. 아씨에게 대한 존경 대신 그만큼 그는 적의를 품었던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소리 없이 맞고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아프자 그는 놀란결에 소리를 지르고 만 것이다. 아씨는 오월이가 숭을 쓰는 줄 알고서 그대로 물고 뜯고 하다가 필경 기절에 넘어져 입으로 개거품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손을 멈춘다. 한참 만에 깨어난 오월이는 몸을 뒤틀고 신음소리를 지르면서 쩔쩔매기 시작한다. 아씨는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얼결에 건넌방의 침모를 불러댄다. 그 판이 어느 판일 것을 가릴 줄도 모르는 뱃속의 새 생명은 때 아닌 격동에 흔들려 부득부득 머리를 들이밀고 나오기 시작하던 것이다. 응애! 이것은 첫 마디 만 마디의 말이 머금겨 있는 선언이요 주장이다. 웅장하기로 치면 하늘이 찢어질 듯한 우레소리보다도 더할 것이고 마지막 힘을 다 드리고는 정신을 놓았던 오월이는 애기 울음소리에 빠듯이 눈을 뜬다. 아들이다. 친모는 처음 이 방에 들어와서 본 놀라운 광경에 정신이 따로 혼란하면서 그래도 손을 제게 돌려 삼을 가르고 하다가 급한 대로 오월이의 치마에 방금 받은 아기를 안아 가까이 대어준다. 오월이는 무슨 의사인지 모르게 입술을 가느다랗게 벌리고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눈은 다시 아씨를 찾는다. 장승같이 우두커니 서서 있던 아씨는 오월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이미 싸늘한 사색이 내려 헬끔해진 5월이의 눈에서 사무치는 원안의 빛을 보았다. 보고는 무서움에 몸을 부르르 떤다. 5월이는 그때 벌써 정신이 혼미해서 원망이고 앙심이고 그런 차근차근한 사례를 가질 힘이 없었다. 다만 의미 없이 마지막으로 아씨를 한번 본 것일 따름이다. 그런 것을 아씨는 걸리는 데가 있는지라 그렇게 보고만 것이다. 더구나 5월이가 그렇게 아씨에게로 돌린 눈을 감지 못하고 그대로 힐끔하게 뜬 채 목구멍에서 고르르 소리가 나면서 숨이 딸꾹 지자 아씨는 푸른 얼굴이 더욱 푸르러가지고 사지를 와들와들 떤다. 그때 마침 아이가 다시 응애 하고 우는 소리에 아씨는 정신없이 달려들어 덤쑥 안아 울렸다. 그 뒤로 아씨는 마치 범의 새끼한테 젖을 물리는 것 같이 서먹서먹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면서도 유모도 정하지 않고 자기 젖으로 그것을 길렀다. 무심한 그 생명은 그렇게 해서 아씨의 젖을 빨아가며 모락모락 자라갔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겨우 12살에 아씨의 몸종으로 따라와서 겪은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깝습니다.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씨의 마음이야 10분 이해가 된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과 동기간 같이 지내왔던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빼앗아갔다고 생각되는 5월이에 대한 막연한 분노에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5월이도 아시마냥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였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최만식의 단편소설 생명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기차와 박노인 이무영. 기차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쓰라는 편지를 받고 나니 까마득히 잊고 살아온 박노인 생각이 머리에 붕 떠오른다. 해방 전 일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그때 나는 서울에서 1시간 남짓해서 닿을 수 있는 K역에서도 한 십리 동쪽으로 들어간 국말이란 산기슭 두 집 뜸에 살고 있었다. 아내 말을 빌리면 객기였지만 내 딴에는 농민문학을 하자면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객기요 폐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젊었었다. 레이몬드의 농민과 같은 사부작을 써서 일양 문단을 한번 뒤집어 놓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농촌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첫째, 생계가 서지 않았다. 서울이 가까우니 채소를 해보겠다던 꿈도 꿈이었고 자리 잡고 독서를 해보겠다던 계획도 허사였다. 만 5년간 복로방에서 막걸리 타령을 하다가 해방을 맞은 셈이 되고 말았었다. 그 덕에 몇 푼의 퇴직금은 물론 서울에 있던 7칸 반짜리 집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 5년이 되도록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국말에서의 5년간을 허송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이 5년간이 내가 가장 선량한 사람들과 생활한 기간이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나는 단 한 사람의 지주를 제하고는 거의 양처럼, 아니 흙처럼 순진한 사람들과 사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박노인도 대대 국말에서 살아오는 선량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지금도 바다를 모르는 충청도 산골 사람이나 강원도 저 깊숙이 두메로 들어가면
기차를 타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한 사람이 많다지만 해방 전만 해도 국말은 안 그랬었다. 비록 오봉산 기슭에 두 집 뜸, 세 집 뜸 가물에 콩나듯 자리 잡은 동네이기는 했지만은 K역까지 10리라고 하나 실은 팔마장 상거밖에 안 돼 있었고 한 시간이면 서울역에 와서 닿을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소위 진화사변이 일어나고 대동아전쟁이 잇따라 터지자 식량 사정 때문에 서울 사람은 시골로, 시골 사람은 서울로 엇박귀어 왕래가 잦았던 터라 기차 못 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차를 타보지 못한 사람이란 아이들까지도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 국말에서 50이 넘도록 기차를 타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박노인이었다. 타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날 보고서 기차 못 타본 사람이라고? 그래, 못 타본 것과 안 타는 것과 같단 말인가? 같아? 기차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박노인이었다. 그래, 말 좀 해보게나. 안 타는 것과 못 타는 것과가 어떻게 같으냔 말이야? 그야, 둘러치나 메어치나 마찬가지지. 안 타서 못 타봤거나, 못 타서 못 타봤거나. 일부러 이렇게 세워대면 박노인의 그다지 상스럽지 않은 윗수염이 성난 짐승의 털처럼 곤두서는 것이다. 그래, 그게 같은 말이야? 안 탄 것하고 못 탄 것하고가. 그래, 여보게 창선이. 자넨 학교도 다니고 했으니 알겠네나. 해명을 해주게나.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란 배운 사람의 말이라야 믿는 모양일세나. 젊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나치면 이렇게 편을 들어달란다. 그러나 젊은 패들도 여럿이 그렇게 우기는 본의를 알기 때문에 거 같은 말이지 뭐여유 아저씨 하고 되려 이쪽 편을 들면 옛끼 천치 녀석들 공부 헛했구나 헛했어. 이 정도면 좋았다. 한 번은 창선이가 우겨대다가 담배대로 등줄기를 한 대 얻어맞은 후로는 달아날 구멍부터 보아놓고서야 말대꾸를 하고는 한다. 다른 사람들이야 속들이 있어 하는 소리지만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나는 그 말에 박노인이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처음 이런 말싸움 장면에 부딪힌 것은 국말로 이사를 한 지 닷새 만이었을 것이다. 남의 동네에 들어왔으니 인사를 차리는 것이 좋다는 구장말도 일리가 있느니라 싶어 그때만 해도 좀처럼 손쉽지 않은 돼지다리를 한짝 구해서 외면을 삼고 막걸리 한 턱을 내는 석상에서 덕만이란 젊은 친구가 선생님, 저희 동네에 들어오셨으니까 좋은 일 한번 하세요. 저, 우리 윤순애 아저씨 기차 한번 태워드리세요. 막걸리 김에 이렇게 농담을 시작한 것이 시초였었다. 아니, 뭐 저 녀석이 미쳤단 말인가? 무슨 속인지 몰라서 내가 어리둥절하고 있으려니까 구장이 있다가 저 사람이 나이 50이 넘도록 이때껏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봤답니다. 선생님은 세도도 좋으실 게고 하니까 좋은 일 하느라고 저 사람 끌고 가서 기차 한번 태워주시오. 이 농담이 그대로 말다툼이 되었던 것이다. 박노인은 한 사람인데 못 탔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은 여럿이었다. 입에 거품을 뿜어가며 말싸움을 하다 말고 더 참지를 못하겠던지 놀란 짐승 풍기듯 하고는 막걸리 잔을 구장의 얼굴에다 냅다 뿌렸었다. 구장도 지지 않았다. 구장도 불끈하더니만 단은 헤어졌을 망정 단거리일 못이 두루마개다 김치 그릇을 뒤집어 씌우고 말았다. 모두들 뜯어말려서 나중에는 사화술까지 먹고 헤어졌었지만 나는 박노인이 무엇 때문에 그 말에 그렇게도 기승을 부리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필시 그 무슨 곡절이 있는 성 싶었지만 어쩐지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만 같아서 차일피일 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 때 박노인이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나를 찾아와서는 대뜸 선생님은 날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묻던 것이다. 접대 그 말씀이십니까? 방으로 들어가자 해도 굳이 마루 끝에 앉아서
풋고추에 고추장을 해서 막걸리를 먹자는 것이다. 자, 고춘 내가 가져왔으니까 고추장이나 내시오.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풋고추를 한 줌 꺼내놓는다. 역시 다 낡기는 했을 망정 광당포 조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살림이 군색지 않을 성도 싶다. 박노인은 막걸리를 걸찍하니 한 잔 들이마시고는 윗수염을 쓱 씻고서 선생도 그래. 구장 녀석처럼 내가 기차를 못 타봤다고 생각하시오? 그야 안 타시는 것이겠지 못 타기야 하셨겠습니까? 이 말에 박노인은 어린애처럼 신이 나서 암 그렇지 그렇고 말구요 암으려면 그래 내가 10점만 주어도 탈 수 있는 기차를 못 타봤겠소 그렇지 않소? 그럼요 그래 그래서 배운 사람이 다르다는 거야 구장 그 자식 면장의 매부가 돼서 구장이 됐지만 보통 학교도 못 가봤거든 동문 선습도 못 뺀 친구요 난 그래도 통감을 5권이나 뗐거든 지금은 내가 그놈의 기차 때문에 이 꼴이 됐소만 벼백이나 조의 했었소 이래 보여도 내가 박희 박정승의 직계자손이라오 내 5대조께선 참판까지 하시고 이런 집안이요 그러십니까? 그야말로 명문가 계시군요 암 지금은 한 대 섭쓸려 이렇게 살지만 옛날 같았으면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옛날 같았으면야 저도 이렇게 마주 앉지도 못했겠습니다 전 농부의 아들이니까요 어 그건 무슨 말을 당치도 않은 선생이야 옛날 같으면야 한림 학사지 내가 모르는 줄 아오? 다 들었어 들었어 그런데 아까 기차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던 것 같던데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주려니까 얘기허리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소 어제 저녁에도 왔더니만 글을 쓰신다기에 도로 갔지요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려 말씀하시지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래 거 잘 됐소 거 뭐 무식한 사람들한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 최규의 경읽기지 그야말로 우이도경이라니까 박노인은 이렇게 격분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는 대대 벼슬을 하고 내려온 집안이었지요 아버님 대에 와서 참봉 벼슬에 끊기고 말았지만 명색이 나도 참봉이오만 지금 세상 놈들이 어디 그렇게 불러주어야 말이지 이렇게 시작한 박노인 나중에야 과장인 줄은 알았지만 아니 박참봉의 이야기는 껑충 뛰어서 6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때만 해도 박참봉 집은 100석 가까이나 하는 지주였었다 그것도 천수답은 거의 없고 양석이 나는 구렛배미가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도 뭐 우리 조부께서나 가친께서 치부를 해서는 아니지요 모두가 선왕을 잘 써서지요 우리 오대조께서 그때 돈 100냥을 들여서 이 근방 산소자리를 물색하셨지요 관악산은 물론 국망산 속까지 샅샅이 뒤지시다가 이 오봉산으로 들어오셔서 반달봉을 찾아냈더랍니다 이 반달봉의 묘를 쓴 후로 갑자기 집안에서 참판이 났고 자손이 번창했으며 해마다 추수가 늘어서 조부 때는 200을 넘는 추수였다는 것이다. 사실은 참판이 아니고 참봉이었었다. 집안이 부릴 듯 한다는 말은 우리 집을 두고서 한 말이었지요. 심지어 집행이를 굳은 땅에 꽂았어도 싹이 났다니까요. 우리 집은 대체로 귀손이었습니다. 오대독자란 말이 있지만 우리 집엔 7대까지 계속된 일이 있었지요. 그렇게 자손이 귀한 집에 5대조께서 반달봉 밑에 산소를 모신 후로는 4대조의 형제분, 3대조에 와서는 5형제분이었고 증조대부에 와서도 5남5녀로 자손이 번창하겠지요. 그러던 우리 집안이 그만 개묘년에 와서 한강 물줄기처럼 뻗쳐오르던 산혈이 툭 끊어지면서 휴, 오늘날 이 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개묘년에 무슨 일이 생겼던가요? 개묘라면 몇 해 전이 되나? 내가 이렇게 손을 꼽고 있자니까. 금년이 무술년이니까 55년 전이지 뭐요. 생핀잔을 한 번 준다. 그해 철도를 놓느라고 명산 오봉산의 산혈이 끊겼다는 것이다. 산혈이라뇨? 하고 묻는 말에 산혈도 모르오, 선생. 신학문을 많이 배웠나 보오만 학자 양반이 산혈을 모르다니. 사람한테 피가 있듯이 산에도 명산에는 혈맥이 통하는 법이지요. 선생의 혈관을 끊어놓으면 살겠소? 피가 딴 데로 모두 흘러버리면 그만이지요. 산도 마찬가지라오. 산에도 혈관이 쫙쫙 뻗쳐 있거든요. 혈관이 끊겼는데 산인들을 어떻게 살겠소? 죽은 산이지. 명산일수록에 산혈이 선명하지요. 누가 그걸 끊었던가요? 누가? 누가? 그래도 못 알아듣소? 화차지. 그놈의 화차. 기차 말씀인가요? 그렇소. 시체말로 기차야. 기차. 박노인의 눈에서는 불이 나는 성 싶었다. 무서운 증오였다. 노인은 눈앞에 적을 그려보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천천히 말을 잇는다. 그해, 그러니까 내 나이 겨우 8살이었으니 뭘 알았겠소만. 내 조부와 같이는 침식을 잃으시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셨소이다. 그것이 바로 외놈들과 을사조약을 맺던 전해였고 보니 그때 말이 국왕이지 우리 상감한테야 무슨 실권이 있을 때요. 우리 반달봉 및 선왕의 주봉 허리를 끊고 철로를 놓겠다는 것이구려. 놈들이 조선 땅에다 철로를 놓자는 목적이 우리 명산들의 혈맥을 끊어서 인물이 못 나도록 하자는 수작인 줄 모르고서 나라에서도 땅을 내어놔라 호령호령 했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오. 우리가 덮어놓고서 반대한 것도 아니지요. 한 백간통만 피해달라는 것은. 그런다면 주맥을 안 잘리고도 철로를 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땐 이미 외헌병들이 방방곡곡이 와서 개 쏘대듯 하던 때였소. 아무리 땅을 치고 발버둥을 하니 외놈들 귀에 들어갈 것이 뭡니까? 아버지는 놈들한테 상투를 다 꺼들리었고 내 조부께서도 옷을 갈갈이 찢기고 그냥 흙투성이가 되셔서 인사불성이었더라오. 내가 뭘 알았겠소만. 나도 울고 덤볐던 모양이오. 나도 놈들한테 따귀를 얻어맞고 쓰러졌던 기억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분하고 절통하고 이가 갈리는 건 같은 조선놈들이 돈 몇 푼 벌어먹자고 남의 집 조상 선왕의 주봉 허리를 끊어내는 것 아니겠소? 철로를 놓은 지 6해 만에 나라가 망합디다. 산천의 혈맥을 그렇게 동강동강 끊어놓고서 어찌 나라가 흥하기를 바라리까? 그렇지 않소? 사람의 혈관을 동강 내고서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겠소? 안 그러오? 그렇지요. 나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수밖에 없었다. 소위 풍수설에 대해서 아는 바 없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부인할 만한 이론적 근거가 전혀 있는 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때의 그의 눈이 무섭게만 느껴졌던 것이다. 마치 뇌관에 불이 당겨진 폭발물 앞에 앉아있는 느낌이기도 했었다. 그날부터 조부께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조상들께서 곤히 주무시는 선왕 주맥을 끊고서야 어찌 자손된 도리로 살아있을 면목이 있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아르시기를 이태나 하셨을 깹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온종일 간단 없이 헛소리만 하셨지요. 저놈, 저놈을 잡아라. 목을 잘라라. 이런 소리를 하시는가 하면 아버님, 이 불효 자식을 육시 처참하소서. 이런 잠꼬대도 하셨어요. 자식된 자 앞에서 이 피 섞인 말씀을 듣자니 어찌 가슴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화차가 개통한 것이 갑진년 동짓달이었습니다.
얼마를 참을 들여 내가 사온 막걸리를 안주도 없이 한 사발 들이키듯 하고 박노인은 천천히 말을 잇던 것이다. 잊혀지지도 않는 동짓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차가 지나가는 구경을 한다고 며칠 전부터 근읍 일대가 벌컥 뒤집어 엎였습니다. 부녀자들은 설날이기나 한 것처럼 새 옷을 하느라고 법석이었고 정거장이 서고 당말에서는 별 신장을 버리느라고 한 달 전부터 방을 돌리고 추렴을 걷고 논을 까뭉기어 난가게를 짓는다. 술집에서는 읍내 가서 술 팔 계집을 데려온다. 그야말로 미친 것들 날뛰듯 했었지요. 말뿐이 아니었지요. 광대가 와서 줄을 메웠고 씨름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한편에선 흉년 떠넘기기 줄다리기 준비에 바빴습니다. 약삭빠른 보찜 장수들이 박가분이다, 가락지다, 옷감이다를 이고 지고 풀방구리 쥐 드나들듯 했었지요. 소문도 가지가지로 떠돌았습니다요. 기차가 방처럼 생겼다느니, 그런 게 아니고 실엉처럼 되어서 사람을 얹게 되었다느니, 지붕이 있느니 없느니, 불을 앞에서 뗀다느니 뒤에서 뗀다느니, 정거장마다 물을 끓여놓았다가 부어주어야 하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았습니다. 지금만 해도 촌에서 나온 노인들은 기차를 탈 때는 신발을 벗어들고 타는 걸 본다니까 그때 신발을 벗고 탄다는 말쯤은 당연했겠지만 누가 낸 소문인지 품행이 부정한 여자가 보면 기차가 가다가 쉬어버린다는 말이 파다하니 퍼졌어요.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던가 보. 이 터무니없는 말을 모두 고지 들었더랍니다. 동네 여자들은 샘 둥천에 모여서는 공론이 자자했었지요. 예, 헛말이라더라. 화차가 뭐 귀신이냐? 부정탄지 아닌지를 알게. 하고 가장 아는 채 아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헛말은 왜 헛말이야? 부정한 여자만 보면 기차가 딱 선대요. 그러면 기차 안에 탔던 외놈들이 모두 뛰어내려서 그런 여자를 기차간으로 끌고 들어간대. 외놈들은 어떻게 알고? 저런 밥통, 기차가 다 띵겨주잖아. 말도 하나 보지야? 하기에 그렇지. 그러나 이 정도면 또 괜찮았어요. 말이 말을 낳아서 아이 못 낳는 여자는 물론 남편 죽인 여자, 16이 되도록 시집 못 간 처녀, 남의 첩. 이렇게 되고 보면 안 걸리는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고지 듣기지 않겠지만 이 허황된 말을 모두들 믿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부녀자들을 구경 못 가게 하느라고 누가 지어낸 말이었던 모양입니다만 한번 이런 소문이 돌자 너도 나도 부녀자들은 물로 앉았었지요. 할머니와 어린애들만이 산에 올라가서 구경들을 했더랍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박씨 집에서만은 누구 하나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부께선 우리 집안 식구는 물론 박씨 문 중에서 기차 구경을 나가는 놈은 멸족을 시킨다고 엄명을 내리셨지요. 요 근동에만도 우리 박씨가 30여호나 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박씨 문 중에서 그놈의 것 구경을 나간 놈이 있거들랑 모조리 땅을 떼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바로 그날 낮이었지요. 새벽부터 동네 사람들이 화차 구경을 하러 몰켜나가고 동네가 텅 비이듯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낮이 지나서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지동이 일지 않겠습니까? 사뭇 땅덩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냐, 오냐,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무심할 수가 있느냐. 천둥을 치신다. 문을 닫아라. 조부께서는 그것을 천둥이라고 아셨던 모양입니다. 조그만 등성이가 가려서 보이지는 않았다지만 거리로 친다면 철로길까지엔 한 마장 좀 남짓한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왜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하느님께서도 무심치 않으셨나 봅니다. 저놈들도 이제 그 앙화를 받겠지요.
조모께서도 이렇게 영감님을 안위해드렸었지요. 그때 조부께서는 거의 탈진해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형의 눈치로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수원으로 출가한 누님도 와 있었어요. 모두 울고 계셨습니다. 조부께서는 벌써 눈을 뜨고 계실 근력조차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저 소리를 하느님 소리로 아시고 가셨으면. 아버지가 할머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수군대셨습니다. 나도 어린 속에 제발 그러기를 빌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조부께서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만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저놈이 지나가는구나, 저놈이. 아닙니다, 아버지. 천둥소리입니다. 놈들이 죄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조부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모른다. 그놈이 지금 지나간다, 저놈이. 아니어요, 영감. 천둥이 야단입니다. 비가 퍼붓고. 너희들은 모른다. 아, 원통하다, 원통. 이것이 조부의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박노인은 막걸리 잔으로 가져가던 손을 쉬고 귀를 기울이는 듯 싶더니 저놈입니다, 저놈! 하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서울로 향하는 특급이 지동을 치며 올라오고 있던 것이다. 박노인은 막걸리 잔을 동댕이 치듯 하고서 양쪽 귀를 막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입술이 폭풍 만난 꽃잎처럼 떨어댄다. 저놈! 저놈! 한참 만에야 노인은 귀에다 손을 떼고 나를 멍하니 쳐다본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영감께서 기차를 안 타시는 심경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박노인은 못 들은 채 하고 있더니 차 소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지 얼마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내 얘긴 아직 반도 못했소. 아주 다 하시지요. 다 이야기하시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한 법이지요. 이야기한다고 내 원한이 풀리겠소. 언제고 달리 풀어야지. 무슨 뜻인지 이런 소리를 하더니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박씨 가문의 원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부터지요. 나만 하더라도 기차의 재앙은 거기서 끝났거니 했었습니다. 끝나기를 바랐던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 박씨 집의 기차 재앙은 조부께서 자꾸 하신 달부터 진짜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 재앙은 논 50석지기가 거저 날아간 것입니다. 철로에 들어간 땅만이 50석지기였는데 그나마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통할 노릇은 이번에 들어간 논들이 그야말로 계란의 노른자위였거든요. 돈을 몇 곱 쳐준다 해도 원안이 안 풀릴 텐데 이놈이 우리 정부들을 협박해서 토지 수용용이라든가 뭔가 하는 법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땅값은커녕 1년 추수값도 안 치러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난 안 받는다. 이 날도둑놈들 다 먹어라, 다 먹어. 이 나라 땅덩이를 몽땅 한 입에 털어넣어라. 아버지는 길길이 뛰셨습니다. 그러나 뛴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왜 헌병대에 두 번이나 불려가서 실컷 매만 맞고 돌아오셨습니다. 쇠가 쇠를 먹고 갈치가 제 동족 꼬리를 잘라 먹는다더니 조선놈이 더하더랍니다. 헌병 보조원이라는 놈이 왜 헌병보다도 더 날뛰더라니. 그런 죽일 놈들이 있습니까? 매맞고 땅 뺏기고 그러고도 줄곧 그놈들한테 반외 사상이라고 외놈들 반대한다고 말이오. 줄곧 몰려만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문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술년에 나라를 빼앗기자 아버지는 통 맥을 못 쓰셨어요.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부께서 유언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그날 화차 구경을 갔던 박씨 가문 중
10여 집의 땅을 뗀 것이 원한을 사서 육촌 조카놈이 아버지한테 심한 행패를 부려서 달포나 누우셨었고 같은 박씨 문중이면서도 원수처럼 따돌려 아버지는 물에 기름처럼 지내셨더랍니다. 그렇다고 조부께서 유언하신 것을 어쩔 도리도 없지 않아요. 창피한 이야기올시다만 오촌과의 사이에 재판소동이 났을 때도 번연히 저희가 이겼어야 할 텐데도 두 번이나 내리져서 땅을 섬지기로 팔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문서는 없지만 조부께서 빌려준 돈을 갚았다고 떼를 썼던 것입니다. 집안 간에서도 다 잘 아는 내용이었었는데 땅을 뗀 안갚음으로 모두가 짜고서 딴소리들을 했으니 질밖에 있겠어요. 이래저래 아버지께서 화가 나시니까 나무 꼬임에 넘어가셨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을 겝니다. 아버지는 장터 정재봉이란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군산으로 인천으로 쫓아다니면서 미두에 손을 대어 거의 파산지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할아버님 산소를 옮겨야 할까 보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산의 혈맥이 끊겼고 보니 자손이 잘 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이리하여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봉산 서쪽으로 이장을 했었지요. 그 이듬해 내가 첫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집안이 좀 되잡히려나 보다. 진작 이장을 했더라면 집안꼴이 이처럼은 안 됐을지도 모르는걸. 아버지는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누가 권하는 이가 있어서 스탠다드 석유회사 지점을 하는 것이 좋다는 바람에 아버지는 영등포에다 대리점을 벌였었지요. 다행히도 곧잘 되어갔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은행에 잡힌 땅도 찾게 될 것 같다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뒤늦게나마 서울 학교회를 갈 꿈을 꾸었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낱 꿈이었더랍니다. 하룻밤 집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 보시니 거짓말처럼 상점은 터만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숙직원이 불단속을 잘못하여 홀랑 타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쩔 도리도 없었습니다. 땅은 그대로 은행으로 넘어갔고 실향거리도 별로 못 남기고서 몽땅 팔아대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내가 23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러니 기차를 보는 내 눈에 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영감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나라도 그런 기찬 죽어도 안 타겠습니다. 그런데 저 무식한 놈들이 날 보고서 기차를 못 타봤다고 놀림감을 삼으려 드는 게 아닙니까? 농담으로들 하는 소리겠지요. 농담? 그놈들 그런 농담 두 번만 했다간 큰 코 다칠걸? 참으십시오. 다 웃는 말로 한 것을. 이렇게 위로를 하는 나한테도 감정이 가는지 박노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메어 다친 것이다. 댁마저 그러시오. 그러고는 두 팔을 회회 내저으며 횡환히 가버렸었다. 박노인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누가 박노인을 놀리기만 하면 내가 나서서 말막음을 하고는 했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란 할 수 없는 이라 싶어진 것이었다. 함께 울어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던가. 이야기만 듣고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도 아픈데 황차 그의 일생을 자기네 눈으로 보아오고서도 차마 그럴 수가 있으랴 했다. 이런 나의 값싼 동정에도 척 기댈 수 있는 박노인이었었다. 그만큼 지금의 박노인은 고독했었다. 나도 그때 뿌리치고서 선생처럼 공부나 했더라면 오죽 좋았겠소. 워낙 조부께서 완고하셨고 나도 움속의 화초처럼만 자라와서 아버지께서도 어쩌자고 날 이런 구석에다 처박아만 놓고. 박노인은 이런 푸념을 하다가도 다 내가 잘못이었지 못나서 이렇게 자책도 하는 것이었다. 뭐 그때만 해도 나만 똑똑했으면
중학교야 못 다녔겠소. 지지리도 못 났었지. 어쨌든 선생 같은 분이 동네에 들어오셔서 좋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었다. 한 번은 장에 나가던 길이었다. 국말에서 장에 가자면 조그만 고개를 둘 넘는다. 대개는 곧장 철로길로 나서서 레일을 따라가면 훨씬 가깝지만 박노인은 절대로 철길로는 다니지 않았다. 장에 가다가도 기차가 오면 슬쩍 외면을 해버린다. 수십 년 그렇게 해온 터라 지금은 아주 한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기차를 만나거나 기차 소리가 들리거나 했을 때의 그 보기 추할 만큼 일그러지는 얼굴 표정도 지금은 거의 생리적이었다. 저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찌르르 하고 아파. 그는 이렇게도 말하며 마침 올라오는 기차 반대쪽을 바라보고 섰다. 그 옆얼굴이 처참했다. 나까지 생리적 고통을 느낀 듯 싶어지던 것이다. 장에서 돌아올 때는 둘이 다 거나했었다.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날, 선술집에서 너비아니의 약주를 마시는 것이 시골 내려온 후의 나의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었다. 첫 산등성이에 올라섰을 때다. 또 기차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심정을 아는지라 어둡겠습니다. 불이 나게 갑시다. 하고 내가 앞장을 서도 박노인은 그저 멍하니 서서 내려오는 기차를 바라다 보고 있었다. 일찍이 전에 없던 일이었다. 가십시다. 하고 끌어도 놔두시오. 저놈의 기차가 내 앞을 버젓이 지나가나 보고 가려. 그까지 건 봐서 무엇하시오. 갑시다. 날도 굳겠는데 아무래도 한 줄금 할 것 같습니다. 올템 오라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박노인 앞을, 그러나 기차는 버젓하니 검은 연기를 푹팍 대면서 지나가고 있다. 아, 저런 죽일 놈. 역부러 거드름을 피우잖는가. 박노인은 주먹을 내어두르며 소리소리 질러댄다. 보기에도 처참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 처참한 운명의 박노인한테 기차는 또 하나의 재앙을 갖다 안기었던 것이다. 내가 국말로 이사한 지 3년째 나던 해 겨울이었었다. 일본은 엉뚱하게도 미국한테 선손을 걸고는 청년들을 마구 일본으로 남양으로 실어갔었다. 박노인의 둘째 아들 윤수한테 징용장이 나왔던 것이다. 장기 6개월 징용에서 풀려나온 지 반달도 채 못 되었지만 발악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백정이 미친 개 잡아가듯 하던 때였다. 큰아들만은 대전역 보선구에 현원 징용이 되어 동생도 거의 말이 되어가는데 덜컥 징용장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쯤의 비극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큰 비극. 아니, 기차는 박노인의 원한을 샀던 것이다. 윤수는 부산으로 수송되던 도중 대전역을 지나다가 제 형을 보고 뛰어내리고 말았었다. 그리고 죽어버린 것이었었다. 워낙 감시가 심하니까 차가 움직인 후에 뛰어내린다는 것이 바퀴 속으로 기어든 것이었다. 박노인의 기차에 대한 원한은 이로써 족할 것이다. 아니, 나는 이 이상 기차에 대한 그의 원한과 저주를 기록할 용기가 없어진 것이다. 윤수를 잃은 후의 박노인의 비통과 저주, 발악도 나는 이 이상 더는 기록하지 않으련다. 다만 그런 지 며칠 후 서울을 출발한 밤 열차가 K역과 E역 중간 지점의 고개,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박노인의 선항이 있는 반달봉 주봉 밑에서 불의의 사고로 1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돌발했다는 사실만을 기록해둔다. 고개 내리막 레일이 절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관차는 객차를 단 채 10미터나 되는 비탈로 내려 굴렀었다. 범인은 달아나지도 않았다. 달아나기는커녕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박노인이었었다.
해방 전전해 겨울의 일이다. 해방이 되자 나는 국마를 뜨고 말았던지라 그 후 박노인의 소식은 들을 길이 없다가 바로 며칠 전 10여 년 만에 우연히 서울역 앞에서 딱 마주쳤다. 나도 반가웠지만 나보다도 그가 더 반겨주었다. 참 반갑소. 그는 나의 손을 덥석 잡고 제법 신식으로 흔들어 주었다. 참 반갑습니다. 조금도 안 늙으셨습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박노인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젊어 보이기까지 하던 것이다. 의복도 깔끔했다. 어딜 가시는 길이십니까? 하고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었다. 내 아들이 지금 검찰계장이지요. 그 덕에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지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쓱 내어 보이는 것은 가족 패스였었다. 좋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치아를 하니까 박노인도 다 아들이 철도국에 다니는 덕분이지요. 안 그러면 이렇게 무시로 다니는 그 돈을 다 어떻게 대겠소? 다 아들 덕이지. 철도국 덕분이고. 재밌게 들으셨나요? 해방이 되기 바로 얼마 전,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던 시절에 일제는 우리의 자원을 더 신속하게 수탈해갈 방법으로 철로를 놓고 기차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때 보상도 없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박노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었죠. 더구나 자기의 둘째 아들마저 기차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박노인으로서는 기차에 대해 악감정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차를 안 타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다 살아봐야 득실에 대한 셈을 할 수 있는 법이던가요? 그렇게 평생 기차와는 원수로 지낼 것 같던 박노인이 철도국 직원으로 있는 큰아들 덕분에 가족 무료 패스권을 들고 수시로 기차를 타고 다닌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은 그의 우울했던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상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작은 보상이 주는 혜택의 단맛에 빠져 필생의 적을 쉬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이제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그만 잊어버리려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씁쓸한 입맛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설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무영의 단편소설 기차와 박노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